안녕하세요. 뿅뿅. 아우, 초록수민이에요. 아니, 이게 색깔이 갑자기 이렇게 누렇게 되는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안 그래도 제가 여름에 여기 태워 먹었거든요. 직사가 근처네. 그래서 아, 이게 좀 미워져가지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입장이 이렇게 큰게두 개나 이렇게 누렇게 되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뽑아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속상해요. 이거 좀 흔들흔들해요. 어머. 어머, 어떡해. 아우, 큰일은 아니겠죠? 아, 이제 걱정되네요. 이거 뽑아가지고 이 분으로 옮겨줄 거예요. 이거 옛날에 방울이가 방울방울 이벤트에서 제가 당첨된 화분 이거 한개 남은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쏙 넣어주려고요. 아, 이게 아무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무슨 일이람? 이건 집시예요, 집시. 푸시예요, 푸시. 푸시. 집시가 자꾸 쳐다보니까 입에 배네요. 푸시, 푸시. 으아. 푸시하면 왜, 으악! 어떡해. 푸시야. 아이고, 푸시야. 이거 산지 얼마 돼도 안 했는데, 뭐 흙에, 뭐 수분이나 이런 건 없고. 어머, 제가 이거 봄에 샀는데, 봄에 이제 매호개창 5종 세트 해가지고 이렇게 산 거거든요. 근데, 우와.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거 무슨 일 있나? 그냥 말라가는 건가요? 병이 생겼나요? 어머. 무슨 원인이 있나요? 보이시나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푸시야! 푸시야, 무슨 일이니? 까치발로 이런 게 생겼나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벌레 같은 게 보이시나요? 없는 거 같죠? 와. 그냥 큰 입장이 이렇게 그냥 물렀네요. 물음병인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부르지도 않고. 왜 그런 거지? 아유, 왜 그런 거야? 와, 진짜 크지 않는 건 이유가 있나 봐요. 저번에 같은 시기에 산애 되게 큰 애는 뿌리 발달도 엄청 잘 되고 컸는데 얘는 그냥 이게 뭔가요? 뿌리가 하나도 이제 발달을 못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됐네요. 어머, 여기 부러뜨렸어요. 까치 부러뜨렸어. 속상해. 아, 어떻게 태워먹고 여름 내 고생하고 정말 얘가 말이 아니네. 여기 그냥 커팅 해줄게. 이건 그냥 놔둬야 되겠어요.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물렀나? 아, 원인은 모르겠어요. 여기 희말이도 없고.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다 심어주려고 했는데요. 이 화분에. 근데 뿌리 상태나 크기나 이게 너무 또, 너무 크네요. 화분이 또 너무 커서 얘안 되겠네요. 목대 있는 화분에다가 이렇게. 근데 이런 목대 있는 화분에, 이쁜데요. 여기가 이렇게 상처 입어가지고 넓이가 좀 넓은 데다가, 도로 심어줄 거야, 원래 있던 데다가. 그냥 다시 뭐, 기념이니까 여기다 심어줄 걸. 푸시, 푸시. 푸시, 푸시.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여기 상처 입는 게 제가 너무 그래가지고. 아, 속상해. 얘는 뭐, 이꽂이 해도 안 되겠죠? 막, 이렇게 잘라서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통. 근데, 색깔이 이렇게 된게안될것 같아요. 아이고, 푸시야. 아이고, 푸시야. 아유, 너무 진짜 고생이 많다.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아유, 푸시, 어떡해. 폐흙으로. 이제 토종이 흙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꾸 어떡하면 좋아. 자꾸 내가 왜 자꾸 건드리지, 이렇게. 안에 이런 가시가 있어야 매력인데 자꾸 제가 부러뜨려요, 만지면서. 바보. 토종육을 잔뜩 깔아가지고 크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크게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지금,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왜 물렀을까요, 노랗게? 왜 노랗게 됐을까요? 알 수가 없네요. 아이고, 푸시야. 왜 노랗게 됐니? 좋은 화분에서, 아이고, 걱정이네요, 걱정. 왜 노랗게 됐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알려주세요.
대화하고 싶다, 푸시야. 너랑 대화하고 싶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또 입장은 타고, 뿌리는 발달이 안 되고, 또 이렇게 아프니. 문제가 뭐니? 푸시, 푸시, 랄랄라. 나는 왜 이렇게 못 키울까? 속상, 속상. 아유, 속상해요. 푸시야. 아유, 새옷 입었어요, 푸시. 뿌리 발달이 제가 물을 너무 굶긴 걸까요? 얘는, 같은 그 립스틱이랑 같은 시기에 샀는데요. 이제 한 봄에 샀으니까 이제 1년이 다 돼가는 와중인데, 얘는 그냥 더 크지 않고 오히려 햇살에 여기가 타가지고 못 나졌어요, 샀을 때보다. 그래가지고 걱정이고요. 지금 여기가 까뭇까뭇해지는 게 물이 드는 건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기 약간 까맣게 점점점점 점점점점 되고 있는 게 어디니 지금 아픈가? 지금 물은 안 주고 제가 한달 정도는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지켜보려고 해요. 아, 부디 잘 살아나서 이런 까뭇까뭇한 타버린 입장도 좀 회복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아이고, 아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예쁜 화분을 딱 입으니까, 어우, 푸시가 더 예뻐지고 숨 쉬는 것 같아요. 푸시야, 우리 함께 잘또 살아보자. 제가 잘 키워서 내년에는, 정말 햇살 아래, 물도 들고, 크기도 더 풍성하게 한번 립스틱처럼 키워보겠습니다. 요게 같은 시기에 산 립스틱이에요. 제가 그때 5종 세트를 샀었거든요. 요거는 푸쉬요. 크기가 정말 다르죠? 크기가 얘가 좀더 크고 뿌리도 얘가 좀더 많이 풍성하더라고요, 뿌리가. 근데 같은 크기에 같은 시기에 사서 제가 그 봄에 분갈이를 싹 해줬던 아이예요. 와, 이렇게 보니까 얘가 뭔가 문제가 입장도 타들어가고 참 아쉽네요, 이렇게 보니까. 립스틱이랑 푸시 이렇게 같은 화분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좀더 얘한테 신경 쓰면서 잘 키워볼게요. 방울이가 방울방울해서 제가 요거 이벤트 당첨된 화분인데 너무 예쁘네요. 방울이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아니 아니 방울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도 모두 행복하세요.